안녕하세요. 캡틴 민수입니다. 자, 오늘 이른 아침에 제가 어딜 가냐면, 자, 석 달간의 다이어트를 끝마치고 오늘 드디어 WBC 피트니스 대회 장애인 부분 초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시범으로 장애인 부분에서 이제 바디빌더 하는 포징도 보여주고 할 텐데, 제가 어저께 마무리를 하면서 지난 3개월을 한번 생각했을 때 역시 바디빌더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힘들었습니다. 운동은 제가 할 수 있겠는데 먹는 거 줄이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이어트를 했더니 한 10kg 정도 빠지긴 했는데 아직도 좀 배꼽살이 남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좀 큽니다. 하지만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그리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여기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또 저보다 인기가 더 많은 조트가 저 나와야 돼요 라고 말을 했는데 안 나오면 안 돼. 자, 조트님, 자, 한 석 달 동안 저를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물론 운동을 같이 많이 하진 못했지만 어떤 느낌이신지 좀 간략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사실 이제 일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 다니면서 이제 이게 한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그냥 그거에만 이제 미쳐가지고 집에서 운동하고 뭐하고 다 거기에 맞춘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 일반인들이 이제 사실 이렇게 대회를 나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잘 참아내시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노력들이 결과가 헛되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 부담 주는 거지 지금? 아, 그럼 부담 가져야죠. 대회 나갈 때. 아니 지금 뭐 나는 그냥 참여하는 건데 뭐 이렇게 자꾸 부담을 좀. 아니 나가려면 제대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해가. 나 이거. 한번 멋있게. 해서 오늘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기대해도 좋다고? 자, 아무튼 한번 제가 제대로 즐기면서 뭐 지금은 초청대회고 시범대회지만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캡틴 민수였습니다. 뭐라 안 했지? 근데 아롤동이 네? 좀 많이 약해. 이거 안 하시나 봐요. 당일에 먹는 거는 지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드셔도 돼요. 고구마 먹어도 되죠? 네, 드셔도 돼요. 좋다. 빨리 먹어. 내가 진짜 고구마를 진짜 싫어했는데. 그래? 야, 봐봐. 지금 기운이 툭 빠져가지고 내가. 배고파. 빨리 먹어. 내가 진짜 고구마를 진짜 싫어했는데. 배가 고프니까 땡겨. 선수들 제일 예민할 때가 지금 이때. 내가 힘들고 배고프고. 내가 제일 먹고 싶은 거 솔직히 라면이야. 라면 쫙 끓여가지고 밥 말아 김치에다 그냥 먹고 싶어. 내 짬뽕 드세요. 이제 뭐세요? 배 나오잖아. 내가 볶음만 단단하면 먹겠는데. 와, 맛있었다. 라면을. 가봐. 손바닥이 안 보여. 야, 화면 보는 거 있나? 학교 할 때부터 가슴이 미쳐진다. 이거 어디를 받은 거 될까요? 네? 오늘은 어떻게 임할 거냐면, 그냥 어제 저녁 때 딱 그 잠을 자기 전에 생각을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먹을 것도 안 먹었지. 뭐 아침에 당연히 안 먹을 거지.
뭐 즐길 것밖에 없잖아. 대신에 저 또 조트도 있고 또 동생님도 계신데 창피는 당하지 말자. 창피 당한 게 뭐냐면 멋지게 표현하고 이게 아니라 순서는 까먹지 말자. 포즈 긴장해갖고 순서 1번 2번 3번 그거 안 까먹으면 성공한 거야. 그 대신에 천천히 할 거야. 너 쫓아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대 이슬 남겨놓고는 밥 먹고. 아니야, 대 끝나면. 보시는 분들이 다 기립을 서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어우 내가 울컥했어 진짜로. 없던 힘까지 나와가지고 조트가 짜준 그 프로그램을 잘 소화한 게 기타 기분이 좋고, 두 번째로는 또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이게 또 굉장히 좀 부담으로 또 다가오는 거예요. 또 내가 또 잘해야 또 이제 또 장애인 또 부분이 또 생겨서 또 많은 장애인들이 또 피트니스에 대회에 나와서 또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어떤 그런 밑거름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오늘 만족스럽습니다. 그렇죠? 에브리바디 아우님들? 네. 네. 그, 자, 지금까지 캡틴 네. 민수였습니다. 간단하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